안녕하세요, 문캉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서 구매하고 또 구매한 재구매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아시죠? 저도 엄청난 소나무 취향이라서 한 번 좀 꽂혔다 하면 계속해서 사는 경향이 있고, 근데 또 양심적으로다가 너무 많이 얘기했던 제품들이다, 그런 거는 좀 살짝쿡 뺐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품들은 당연히 우리 몽독자들이 한 번씩 보셨을 만한 제품들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나름 또 최근에 제가 알게 된, 근데 또 너무 좋아서 공병 비우고 재구매까지 이어진 그런 꿀템들을 또 한가득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제품은 짠! 바로 요거 휘트의 팩스크럽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호호밴더 B5 비건 팩스크럽인데요. 사실 그냥 이 호호밴더만 그냥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제품 전체 다 그냥 추천해드려요. 이거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벌써 바닥이 다 보여가는 두 번째 공병이고요. 제가 사실 이 제품을 6개월도 넘었지, 한 봄쯤에 광고 제품으로 만났었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화장실에 두고 정말 매일매일 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이고, 이거 다 쓰면 또 갈아타려고 지금 이 머그트리 라인이 저를 대기하는 중입니다. 이 제품은 저 같은 건성기미한들 바디조차도 너무 건조하다 하시는 분들께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특히나 요즘에 더 추워져서 저는 각질이 좀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분들께 각질 타파 제품으로 정말 이만한 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안에가 엄청 부드러운 젤라또 제형이에요. 매일매일 바디에 사용해도 전혀 무리 없고, 입자도 정말 미세하고 약산성 스크럽제라서 저는 맨날 그냥 문질문질해도 전혀 부담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너무 편리하고 좋은 게 바디워시의 기능이 들어가 있는 각질 제거제예요. 그래서 일부러 바디워시 따로, 스크럽제 따로 사용할 필요 없이 그냥 맨날 얘를 바디워시로 사용해도 동시에 각질 제거 케어를 함께 해주는 셈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광고 영상 올릴 때도 진짜 브랜드 측에 너무 감사드리는 게, 제가 그때만 해도 약간의 그런 모공 각화증이 팔에 살짝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 쓰고 나서 완전 정말 피부가 너무 부들부들해진 거예요. 까칠까칠한 그런 바디 피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얘 꾸준하게 사용하면 정말 효과를 많이 보실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그리고 아시죠? 제가 또 한 향신놈인데, 이 호호밴더가 특히 가장 제 취향 저격한 그런 향이지만 다른 모든 향들이 좀 다 은은하면서 진짜 샤워를 할 때, 이 제품을 쓸 때 되게 힐링되는 느낌을 받거든요. 뭐 제품력도 제품력이지만 향까지도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 몽독자들 꼭 한번 써보셨음 해서 또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짠! 다음은 닥터미니쉬의 칫솔입니다. 이건 이름이 굿나잇 칫솔이라는 제품인데, 제가 하다하다 이제 칫솔까지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이거 너무 좋아서 몽독자들한테 이걸 내가 무조건 소개하겠다. 이거는 두 줄모로 되어 있는 엄청 크기가 작은 칫솔이에요. 그리고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A자형으로 아래서 위로 이렇게 모아지는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칫솔이랑 완전 생긴 게 다른 칫솔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써보고 너무 신세계였던 게, 그 치아 사이사이에 싹 다 이 칫솔모가 싹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개운하고 너무 시원한 거지. 이게 이물질 제거에는 그냥 뭐 무조건이고, 잇몸 마사지 효과까지 있어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잇몸 질환, 그런 치주 질환까지 예방이 가능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좀 써보고 사실 며칠 만에, 그래 이게 이 닦는 느낌이지, 이게 바로 칫솔질 후에 개운한 느낌이지 라고 빵 한 대 맞은 것처럼 유레카를 외쳤어요. 그 정도로 제가 그 전에 썼던 칫솔들의 느낌이랑은 너무 달랐는데, 여기서 아쉬운 점 한 가지, 너무 오래 걸린다. 얘가 아무래도 좀 얇고 굉장히 칫솔모가 몇 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얘를 전체적으로 칫솔질을 다 하려면 보통 권장하는 3분은커녕 저는 거의 한 5분까지도 돼야지 제대로 이를 전체를 다 닦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굿나잇 칫솔이라는 그런 명칭이 붙은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아침에 닦으면 약간 너무 귀찮고 너무 오래 걸리고 약간 화딱지나. 한 가지 약간의 더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면, 얘가 생각보다 좀 칫솔모가 빨리 벌어집니다. 아 진짜 좀 민망하지만 제가 지금 이거 딱 2개월 쓴 흔적이거든요. 일부러 버리지 않고 간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양옆으로 벌어지게 되면 애초에 이 닥터미니쉬 굿나잇 칫솔이 A자로 이렇게 모아지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메리트가 다 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쓰면은 저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좀 더 저보다 세게 닦으시는 분들은 한 달 정도면 칫솔을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 기준 한 달 반 정도 됐을 때 얘를 바꾸는 게 좋더라. 그리고 저는 참고로 아침에 쓰는 칫솔이 따로 있긴 한데 그냥 밤에는 무조건 얘를 썼고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아침에도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칫솔을 교체해야 되는 시기가 조금 짧은 것도 단점이지만 그만큼 너무너무 개운해서 이걸 쓰기 전으로 돌아가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만큼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인생 칫솔을 발견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요거 샴푸 오랜만에 추천드릴게요. 오늘 라이아의 탈모 증상 완화 프로알테인 단백질 샴푸입니다. 제가 그 브이로그나 그 관리법 영상에서도 머릿결의 중요성 이런 걸 말하면서 살짝쿵 저의 고민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올해 초부터 머리가 조금 생각보다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매일 하수구가 막힐 정도로 눈에 띄게 많이 빠져서 걱정을 하다가 정착한 샴푸가 바로 이 샴푸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탈모 전용 샴푸 하면은 이게 뭔가 이 두피 사이, 머리 사이로 손을 넣었을 때 뻑뻑해서 너무 유분기가 없어서 불편하진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얘는 그런 게 정말 없더라고요. 정말 촉촉한 편이고, 우선 사용을 했을 때 머릿결이 좀 즉각적으로 부들부들해질 정도예요. 하지만 유분기는 잘 잡아주면서 정수리 볼륨감도 되게 잘 살려주거든요. 그래서 샴푸를 하고 난 다음에 그냥 드라이기로 블로우 드라이만 잘 해줘도 이 정수리 볼륨감이 뽕긋하게 잘 예쁘게 사는 그런 샴푸예요. 제가 올해 초부터 탈모 걱정이 조금 되고 머리가 많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모든 전제품을 좀 탈모 라인으로 바꿔주고, 트리트먼트도 엄청 꼼꼼하게 해주고, 두피 케어, 그 두피 스크럽도 정말 꼼꼼하게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그런 것들의 콜라보가 돼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얘 하나만 써서 머리 빠짐이 드라마틱하게 없어졌어요 라고 말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올해 초보다 한 30% 정도의 완화된 증상은 확실히 보였어요. 저는 꽤나 효과를 많이 본 제품 같아서 저랑 비슷한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은 조심스럽지만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요거 셀라피의 A리페어 바디 로션입니다. 이것도 두 번째 공병에 지금 보면 더 이상 이렇게 짰을 때 안 나와서 제가 여기 이렇게 긁어가지고 사용 중이거든요. 이거 다 쓰면 또 한 병 대기 중이고요. 그만큼 제가 최근에 정말 퍽퍽 쓰기에 너무 좋은 데일리 로션이라서 꼭 중독자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거는 딱 이렇게 패키지만 봐도 뭔가 아 예쁘다, 막 감성적이다라는 느낌보다 정말 기능에 충실해 보이는 그런 패키지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우선 이게 향부터 말씀을 드리면 진짜 엄청나게 특별하고 강하고 뭔가 이런 노트가 딱 들어있다라는 그런 향을 가진 바디로션이 아니라 은은한 플로럴 그리고 약간의 머스키한 그런 향을 가진 살냄새 바디로션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얘가 은은하게 배어서 저는 항상 파자마를 입고 자는데 다음날까지도 아주 은은하게 파자마에 배어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만족스러운 제품이 아닐까 싶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아주 묽은 제형의 이런 바디로션인데 정말 촉촉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건성이지만 건성분들도 충분히 요즘 같은 뭐 가을, 겨울에 쓰기 너무 좋을 만한 그런 수분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조금의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얘가 이렇게 흡수를 시켰을 때 막 바로 되게 뽀송하게 흡수된다 그런 느낌은 아니고 조금 잔여감이 느껴지긴 해요, 사실. 근데 그만큼 수분감이 좋고 보습 유지력이 좋기 때문에 저한테는 전혀 뭐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요즘 같은 계절에 건성분들에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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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이제 슬슬 스킨케어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짠! 요거는 벤튼의 구아바 패드입니다. 응독자들 아직 지겹다고 나가면 안 돼. 제가 정말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거 또 요즘 계절에 게다가 내가 얼마 전에 또 재구매를 했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넣자. 이래놓고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어. 제가 자칭 팩쟁이잖아요. 근데 팩쟁이가 추천하는 정말 토너 팩계의 최강자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저는 너무나도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특히 이 구아바 패드는 수분과 진정에 좋은데 저는 보통 밤에는 스페셜 케어를 하느라 얘는 아침에 많이 써주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이 구아바 패드의 가장 큰 최대 장점이자
특징은요, 패드가 정말 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피부에 이렇게 탁 올리면 정말 밀착력이 너무 좋고요. 심지어 이렇게 얇아서 빨리 마를 것 같은데 수분 유지력이 너무 좋아서 잘 마르지도 않아요. 전 특히나 메이크업 전에 좀 열감이 많이 올라왔다, 홍조가 특히 많이 올라왔다 할 때에 올리면 열감 바로 내려주면서 또 수분감은 보충되니까 메이크업 전에 사용하기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 제품을 이렇게 양쪽 볼 두 개만 붙이는 게 아니라 반씩 접어서 이마에도 붙이고 턱에도 붙이고 코에도 붙여서 너무 빨리 써서 또 재구매 가기긴 한데 그만큼 손이 정말 자주 가고요.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제품이라서 저는 당분간은 메이크업 전이나 아침에 쓰는 토너 팩으로는 얘를 뭐 정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너무 좋아하는 팩이고요. 다음은 짠! 이거는 원싱의 히알루론산 모델링 팩이에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이 모델링 팩은 사실 좀 귀찮은 제품 맞아요. 인정입니다. 왜냐면 스킬이 없으면 뭐 제품을 바르면서 얘네들이 줄줄 흘러내리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팩, 볼이나 스패출러, 뭐 이런 스쿱 등등 필요한 제품들이 많고 앞뒤로도 과정이 귀찮아요. 근데 그만큼 집에서 스페셜 케어 효과 내기에는 모델링 팩만한 게 또 없다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선 우리 몽독자들이 일반 시트팩이랑 뭐가 그렇게 다르냐 하면은 얘는 겉에 면이 싹 굳어버리면서 피부 밖으로 수분이 날아가는 거를 막아줍니다. 그리고 그걸 막아주면서 대신 유효 성분은 피부 안으로 싹 들어오게 도와주는 거죠. 정말 수분 유지력 너무 좋고 특히나 쿨링감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꿀팁 하나 드리면 그냥 물에 섞어서 사용해도 좋지만 또 원싱에서 이렇게 추출물이 따로 나오는데 저는 그중에서 이 어성초 추출물을 또 따로 구매를 했거든요. 사실 한 번 사용할 때 이 팩 하나에 물 50 정도 필요하다는데 이게 150ml인데 여기서 50ml를 다 넣는다? 그럼 세 번이면 끝나는 거잖아. 너무 아까워서 도저히 못하겠고 물이랑 얘를 조금씩 섞어가면서 모델링 팩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추출물을 넣는 것도 좋고 모델링 팩을 올리기 전에 아예 좀 두툼하게 세럼 한 번, 앰플 한 번 깔고 올리는 거를 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를 배합을 잘 섞어서 해주면 정말 피부과 안 가고 뭐 에스테틱 안 가도 집에서 어느 정도 셀프케어가 가능한 제품이라서 얘도 제가 특별한 날마다 해주려고 계속해서 재구매하고 쟁이고 있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짠! 이거는 리얼베리어의 익스트림 크림입니다. 네, 알아요. 몽독자들 이거 너무 직업템이죠? 근데 어쩔 수 없어. 이 시즌만 되면 매해 또 각설이 마냥 언급하고 또 돌아와야 되는 그런 저의 인생템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제품을 건성, 뭐 극건성에게 추천을 하는데 요즘같이 건조한 계절에는 이 제품이 수부지들에게도 정말 잘 맞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만큼 유분기가 좀 낭낭하게 올라오는 제품이라서 저마저도 얘는 보통 밤에 꾸덕하게 올리는 편이고 아침에 메이크업 전에는 잘 바르진 않는 것 같아요. 우선 무엇보다 보습력이 너무 말도 못하게 좋아요. 정말 꾸덕하고 리치하긴 한데 또 이게 기름기 잘잘 흐르는 진짜 끈덕끈덕거리는 그런 마무리감은 아니라서 밤에 듬뿍 바르고 자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냥 민감한 피부에도 너무 좋고 건조한 피부에도 퍽퍽 쓰기 너무 좋아서 그냥 많은, 저 같은 많은 건성분들에게 아마 인생템이 되고 있는 제품이 아닐까 해서 또 N번째 재구매하는 제품이라 이렇게 또 가지고 왔어요. 다음은 짠! 바로 메이크업 스펀지인데요. 저의 메이크업 삶의 질을 확 올려준 제품이 아닐까 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제품은 더틀랩과 해림쌤이 같이 콜라보한 해피림 스펀지고요. 이거는 르부아의 스펀지예요. 이 르부아께 이 해피림의 저렴이 버전으로 굉장히 뭐 품절 대란도 겪고 유명했는데 개인적으로 이 해피림은 계속해서 빨아서 써도 크게 망가짐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비싼 거 감안해도 저는 그렇게까지 비싸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면 되니까. 대신 이 르부아 스펀지는요, 이렇게 비닐 포장이 되어 있는 게 6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3,000원밖에 안 한다는 정말 갓갓갓 갓성비긴 합니다. 저는 빨아 쓰는 거 조금 귀찮고 계속해서 이렇게 빨 때마다 좀 퍼프가 망가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르부아 쓰시면 될 것 같고 여러 번 빨아서 써봐도 저는 정말 망가짐 거의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의 취향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둘 다 물을 먹여서 좀 뽕신뽕신하게 해서 사용하는 건데 아무래도 물을 먹이는 제품이다 보니까 글로우 타입의
글로우한 마무리감의 파운데이션이랑 잘 맞고 특히나 파운데이션 전 단계부터 스킨케어 단계부터 뭐 프라이머나 그냥 메이크업 베이스 단계에서 이 제품들을 써도 훨씬 더 촉촉하게 잘 먹으면서 또 밀착력은 확 올라가는 그런 아주 착한 제품들이에요. 근데 뭐가 됐든 둘 다 너무너무 좋고요. 글로우 파운데이션이랑 같이 사용을 해줬을 때 훨씬 더 이렇게 은은한 광짝 돌면서 촉촉한 그런 깐달걀 피부 표현 해주니까 이런 퍼프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 건조한 계절에 더 촉촉한 피부 표현 원하셨던 분들은 이거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바로 제가 요즘에 흠뻑 빠져서 잘 쓰고 있는 이 깜빡 속눈썹입니다.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속눈썹 두 개를 소개를 시켜드리면 좀 오늘처럼 이런 화려한 느낌을 좀 내고 싶다 할 때는 이 10mm 브라운 라이트를 쓰고요. 평소 제일 많이 쓰는 건 한 칸짜리 그 9mm 라이트가 있는데 제가 그거를 딱 다 써버린 거예요. 또 N번째 재구매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얘는 한 두 개 정도 더 남아있는 상태라서 오늘은 얘를 붙였습니다. 저는 눈 자체가 생긴 게 엄청 화려한 스타일은 아닌데 그렇다고 또 아주 밋밋한 그런 눈도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나 가로로 넓고 그리고 끝꼬리는 조금 처져 있고 위로 큰 스타일은 아닌. 그래서 저는 속눈썹을 붙일 때 앞이나 뒤는 최대한 붙이지 않고요. 특히나 뒷꼬리는 붙이면 더 눈이 처져 보이고 약간 답답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중앙에 한 네다섯 개 정도 붙여주고는 합니다. 특히나 저는 직업이 직업인지라 뭐 영상 찍을 때나 특히 사진 찍을 때 행사 갈 때 이런 날에 꼭 요 속눈썹을 붙여주면 진짜 사진도 너무 잘 나오고 뭔가 좀 더 자신감 있게 어깨 쫙 펴고 걸을 수 있는 느낌? 아무래도 조금 정성을 다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붙여야 되는 작업이라 약간 귀찮기도 하지만 그만큼 비포 애프터가 확실한 게 바로 요 속눈썹이 아닐까 싶어서 좀 메이크업 즐기시는 분들 비포 애프터 확실하게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속눈썹 사용해보시면 아마 큰 차이가 있을 거예요. 깜빡 속눈썹이 요즘 제가 다양한 브랜드를 다 써봐도 가장 손이 자주 가는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재구매를 하고 있는데 다음에 또 영상으로 기회가 된다면 속눈썹 붙이는 장면도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은 요거 노베브의 슬림 엣지 듀얼 아이라이너인데요. 이것도 계속 재구매하게 되고 깔별로 싹 쟁이고 있는 아이라이너예요. 우선 사용하기가 너무너무 편해서 아 이게 왜 손이 이렇게 자주 가나 했더니 손이 자주 가게 만들어놨어. 제가 최근에는 여기 점막이나 여기 뒷꼬리 전까지는 다 펜슬로 하는데 끝에만 요 리퀴드 라이너로 빼주는 거에 살짝 꽂혔어요. 근데 이 아이라이너가 이렇게 리퀴드 부분도 있고 반대쪽은 이렇게 펜슬로 듀얼로 돼 있어서 그게 저한테 너무 편한 거죠. 일부러 라이너를 두 개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얘는 제가 집에도 두고 그냥 파우치에 디폴트로 갖고 다니면서 수정 화장 보기에도 너무너무 편리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칭찬해주고 싶은 게 이 펜슬 부분이 정말 지속력이 좋거든요. 그래서 나는 좀 잘 번진다 하셨던 분들은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이 디자인 자체가 진짜 얄쌍하게 빼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손에 잡히는 그립감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는 이 펜슬 라이너가 뭉뚝한 거 진짜 가장 극혐해하는 포인트거든요. 근데 이 펜슬 라이너 자체의 그 얇기가 정말 얇게 나와서 그리기도 편하고 잡기도 편하고 그리고 안 번지고 여러모로 그냥 다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혹시 저처럼 펜슬도 쓰고 싶고 리퀴드 아이라이너도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더욱 추천할 만한 제품이고 이 펜슬 저 펜슬 유목민이었다 하시는 분들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영상이 끝났는데요. 최근에 업데이트됐다고 하기엔 조금 직업템도 같이 나오긴 했지만 새로운 N번째 재구매템을 보여드렸어요. 특히나 요즘 계절에 더 잘 어울리는 제품들이 많으니까 저랑 비슷한 취향이나 고민을 갖고 계셨던 문독자분들은 요 제품들 눈여겨보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럼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